우리 사건의 공식 주전벌이 혹시 아십니까? 바로 그 마약 빠사기. 근데 저는 마약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좀그 부정적인 그 반응을 하는 사람인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마약 빠사기예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엄청나게 좋지만 저한테는 뭐겠습니까? 술안주입니다. 술안주. 술안주는 완전 딱이죠, 이거. 이 별미담이라는 이 업체는 옛날 과자. 옛날 과자하고 수제로 이게 주전벌이만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16년 전에 재래시장에서 처음 이걸 시작을 했다고 하시고요. 사장님이 이제 일 끝나면 우리 사건을 해. 이거 들으시면서 휴식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건을 해찐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이거 저 자주 먹어봤어요. 집에서. 비린내 없습니다. 어퍼튀김인데도. 이게 직접 손질한 그 어육 그 살을 사용하고 있고요. 흰살 생선 함량이 96%. 그거를 매일 깨끗한 그 옥수수유로 튀긴 다음에 기름기를 쏙 빼고 이제 이저 빠사기를 만든다고 해요. 기본 마약 빠사기 이 봉지 두 개, 두 봉지죠. 사건 의뢰 구독자들한테는 거기서 또 300원 DC 해줍니다. 5,700원. 그다음에 네 봉지 12,000원인데 만 원에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3만 원 이상 구매하실 때는 이제 무료 배송까지 있으니까요. 한번 그 구매해서 심심풀이로 집에서 TV 본다든지 뭐책 본다든지 하실 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 전화는요, 050-050-5067-2588, 050-5067-2588이고요. 또뭐 구매 방법 우리 그저 댓글 상단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 사건은요, 네, 교수님. 마약 제조 판매 일당을 검거한 이야기인데요. 제조 판매 다 예. 거예요. 아유, 재밌어, 이거. 재밌다고 그러니까 웃기 좀 뭐한데, 하여튼, 뭐. 한번 들어가 보면 참 수사 과정이 네. 상당히 좀, 본받을 만해요. 이것도 경찰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게 2014년도 사건이에요. 6월 27일 2014년이요. 오. 날, 예. 2014년 6월 27일이면 한참 이제 한여름이죠, 한여름. 어우, 너무 더울 때죠, 예. 예, 밤이 좀 늦은 시간이에요, 밤늦이. 그러니까 네. 밤늦은 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 한밤 10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자정 이전까지. 네. 서울 강북경찰서 강력 4팀으로 어떤 남성 하나가 찾아왔어요. 밤에요? 밤에요. 오. 덜덜덜덜 떨면서 찾아왔어요. 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꽤 했거든요. 어느 날, 당직하고 계신데. 꾸벅꾸벅 예. 졸고 있는데, 예. 이거 똑똑똑 두들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쭈비쭈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맞아야 돼요. 뭐야? 이러면 그냥 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용기 내서 왔네. 무슨 일 있으세요? 들어오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가 저 여자 죽여가지고 저 산에다가 묶어놨다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해서 에이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런 생각했는데 실제로 산에 가서 시신 찾았어요. 그런 적도 있는데 여기도 그렇던 것 같습니다. 남자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막 쭈비쭈비 하면서 뭐 그러니까 이제 모신 거예요, 자리에다가. 네. 강력 사팀에서. 그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필로폰을 주사 맞은 사실이 한번 있어요. 아, 뭐 필리폰. 이렇게 자수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경찰에서는 뭐 가끔씩 마약류 자진 신고 기간이 네, 있어요. 있잖아요. 1년에 불법 총기류 자진 기간 있는 것처럼 마약 투약자 그 자진 자수 기간이죠, 쉽게 얘기해서. 응? 또, 자수 기간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단속 기간이 있을 때도 교수님 차이점이 뭘까요? 잠깐 설명해 있어요. 단속 기간은 아주 집중적으로 경찰들이 마약 사범만 잡아라. 그러니까 자수가 문제가 아니라 잡으러 다닌다는 잡으러 거죠. 댕기는 거예요, 그때는. 마약 사범들 그냥 꽁꽁 숨지, 진짜. 근데 이제 자수 기간 그러면, 네.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일정한 좀 혜택을 주겠다. 자수하면. 선처하겠다 그러니까 식이면.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자수해라. 요런 이제 그두 가지 양쪽의 양면의 전략을 사용하는 그럼 거죠. 교수님 자수기간에 실제로 많이 와요? 자수 기간에도 부드러워요? 꽤 와요. 검거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근데 이제 그게 대체로 네. 어차피 단속 때도
구속 안 될 만한 사람들. 아, 단순 일의 투약자나 뭐 이런 사람들. 단순 투약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군들은 자수할 일이 없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이 경우도 단속 기간이 뜨니까 이 사람 불안감 느낀 거예요. 그렇지. 자기는 한 번 정도 투약한 사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과자는 아니죠. 전과자. 그러면 그럼 좋아요. 맞았다면 필로폰을 구해서 맞으셨다면 전달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상이 있겠지. 그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조하는 걸 나를 줘서. 아우. 제조 얘기가 딱 나오는 대박이다, 순간 이거. 눈에서는 경찰 눈에서는 눈이 번쩍하죠. 아우 대박이다. 제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동생인데요. 네. 캡슐 형태에다가 캡슐. 거기에다가 필로폰을 넣어가지고 나한테 줘서 내가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강으로 먹으네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네. 걔는 그 아는 동생은 32살 먹은 사람인데 네. 32살 먹은 A라고 칩시다. 네. A인데 네. 그 사람을 내가 몇 년 전에 이태원 클럽에서 만나갖고 그 서로 이 면을 트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면서 종종 연락을 하던 사이인데 네. 그 사람이 저 나한테 그 7월 달에 2013년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아까 네, 14년 네, 6월 달에 자수했잖아요. 예, 예. 작년 7월 달에 방배동 술집에서 만나고 술 한잔 하는데 네. 그 동생이 내가 요즘 형님 필로폰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를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만들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조죠. 그런데 그때 받았을 때만 해도 그 캡슐 그 받았을 때만 해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에이씨 이게 마약이겠어. 그게 뻥친다고 그랬겠지. 장난치고 있네. 캡슐인데. 네, 그런 생각하면서도 받아서 먹었대 네, 자기가. 그런데 네, 네. 먹자마자 네. 기분이 좋아지고 몽롱해지고 그 현상이 하루 이상 지속돼서 아 이거 진짜 맞구나. 맞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달에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5월 중순경에 네. 그 A 집에 놀러 가게 됐대요. 아, A 집에요? 예. 갔더니 예. 얘가 진짜 제조하고 있더라는 거야. 공장 있었단 얘기네, 집이. 집이,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뭐 실험기구, 비커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뭐 환풍기 달아놓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신고를 못한 이유가 나도 한번 먹었으니까. 그래서 망설이게 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더더군다나 단속 기간이라 보니까 매일 경찰이 자기 쫓아오는 꿈을 꾸게 된. 이게 순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마약의 완전꾼이 아니네요. 아닌 거죠 전혀. 예, 예.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망설이고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네. 경찰서 오기 직전에 또 그 A를 만났는데. A가 또 새로 제조한 거라고 하면서 필로폰을 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것도 경찰에 제출한 거예요. 증거까지 확실히 있네요. 예. 예. 그러면서 내가 신고했다는 건 비밀리에 해주십시오. 해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 제공을 한 거예요. 야. 근데 이제 경찰에서 들어볼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봤을 거예요. 형사 입장에서. 그렇죠. 마약을 제조하는 놈이 이렇게 허술하게 아무한테나 아무리 친분 있다고 해도 아무한테나 막 마약 줄까? 그것도 제조 과정까지 자기네 그렇죠. 집에 불러서 보여주고. 예, 예.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 사람 말 믿기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장소 그럼 알려줘. 그렇죠. 장소 그 얘기는 해요. 가보긴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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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요? 예. 그래 가봤더니 현관 입구에다가 맹견이 있어요. 맹견. 목줄에 딱 채인 맹견. 딱 경비견을 하나 세워놨구나. 저 맹견이 이 사람이 자세히 그 집 구조를 얘기해 줬어. 들어가면 현관문 열자마자 엄청 큰 그 개가 한 마리 딱 묶여 있고요. 개가. 그 안에 들어가면 거실에 비커, 실험관, 증류관 뭐 이런 게 잔뜩 쌓여 있어요. 예. 그리고 책장이 있는데요. 책장에는 감기약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 거기서 추출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도출하는 거예요. 추출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술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기약으로 필로폰 그 제조하는 수법이 몇 년도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이게 2000년도 중반 좀 넘어요. 맞아요. 2008년경부터 나왔어요. 갑자기 그게 예, 2008년경부터 시작돼. 이게 인터넷하고 또 유튜브 동영상 때문에. 아, 그게요. 응? 2008년경부터 나왔고 2010년경에는 이거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우리 사회. 이거 저 현직에 있을 때 이거 단속하러 댕기느라고 많이 했어요. 지금은 다 빼버렸죠. 예, 예 그래서 감기약 많이 사간 사람들을 약국마다 댕기면서 찾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알려줘서 이제 거기 가기로 하고 네. 아까 새로 만들었다고 줬다고 그랬죠? 하얀 가로. 네, 분석해야죠. 네, 그거 이제 국과수로 의뢰를 했습니다. 아, 국과에 넘겼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A의 저 집 저 휴대폰도 이제 확인을 해요. 휴대폰 번호 알려주고. 네, 네, 네. 그래서 휴대폰으로 거주지를 확인하고 봤더니 휴대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갖고 있네 얘가. KT 거 하나하고 SK 거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둘 다 본인 명의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A에 대해서 통신 내역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해요. 검거하려고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거고 통신 내역은 이제 혹시 제조책, 판매책, 뭐 유통책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돌려야 돼.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돈 주고 팔고 사면 금융거래 계좌 내역도 뽑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조해가지고 판매 유통책이 있을 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지. 돈 벌려고 네. 만드는 거니까. 네. 휴대폰도 네. 이제 그 네. 이제 의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좀 기다리니까 바로 2014년 7월 3일 날 네.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서가 왔어요. 의뢰한 0.24g 하얀 가루에서 네. 암페타민 검출. 순도는 97%. 와, 이거 잘못 먹으면 죽는데. 그럼 95% 이상이면 이거 확실하게 A급 마약이에요. 예? 필로폰 네. 확실하다고 네. 감정 결과가 온 거예요. 가격도 어마어마하죠,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경찰이 통신 내역은 해놓고도 그 아파트로 따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네. 필로폰이 아니면 꽝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게. 더더군다나 감기약으로 필로폰 조제하는 거는 가서 덮쳤는데 나도 그런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아, 교수님도요? 가서 덮쳤는데 아니요. 그게 집단에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네, 무슨 저 흰 가루, 회색 가루 몇 개 나오는데 네. 아무 그 감정을 해야 하니까 효과도 없어. 그럼 처벌을 안 되나요? 처벌은 하죠. 만약 제조 의사가 있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렇지만 미수지 거의. 제조 미수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필로폰 성분이 나와야지 가서 덮치든지 말든지 그렇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약이 기다린 핵심이니까. 거예요. 네, 맞아요. 마약이 핵심이니까. 예, 네, 마약이 핵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나왔어. 이건 따야지. 이제. 네, 따야지. 문제는 이 A가 이제 잡으려고 그랬더니 KT하고 아까 H, 저 KT하고 SK 두 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중에서 KT 휴대폰이 개통 이후에 통화 내역이 한 건도 없어요. 왜 없지? 이거는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통화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KT에 또 확인 한번 해봐요. 예. 그랬더니 휴대폰 개통한 직후에 요 놈이 유심칩을 빼가지고 예. 다른 유심칩을 구해다가 끼워서 쓰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아... 응? 바뀐 칩의 등록 전번으로 통화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응.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야, 이 새끼 이거 꾼이다. 꾼이네. 예, 경찰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SK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통화 내역이 존재해요. 한 7천 건 정도. 네, 네. 7천 건 나오면 이제 이 통화자 전체 7천 명을 어떻게 수사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정합니다. 네. 이게 얘만 잡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제조하는 걸로. 근데 이제 경찰은 큰 그림 그린 거죠. 그것만 잡으면 뭐해? 얘 잡는 순간. 만약에 유통책이 있다면 유통책 도망가겠지. 네. 판매책이 있으면 도망가겠지. 투약한 네. 놈들 말길 없지. 그러면 이거는 반쪽의 수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성분 의뢰에서 마약인 거 확실하니까 그때부터 휴대폰으로 판매자라든지 유통책이라든지 이런 놈들 전부 확보하게 해서 이제 예.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만약에 네. 이렇게 뭐 만 건이든 7천 건이든 그걸 덜어내셔야 되잖아요. 덜어내죠. 7천 건 어떻게 돼요 교수님? 이거 이제 그래서 예 맞아요. 우선순위 정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경우에는 외국인 뺐어요. 아 외국인 먼저 빼요. 외국인하고 통화한 건 외국인은 좀 뺐어요. 빼고. 두 번째 미성년자는 일단 빼요. 그렇죠. 애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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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법인 명의로 돼 있는 거. 아 법인이요? 법인 명인 휴대폰 회사 그거 빼니까 네. 한 6천 건 돼요. 그래도 안 줄었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한 천 건 정도 줄였고 네. 줄이고 줄여서 쭉 그 6천여 건 줄이고 나니까 네. 일반 사용자가 882명이 줄여져요. 개인 사용자가 네. 네. 882명이 줄여지는데 네. 그 이제 또 여기서 또 줄여야죠. 네. 882명 중에서 A랑 통화량이 가장 많은 사람. 그렇게 자주 한 사람. 아 통화량이 통화량. 그리고 그 제 통화가 가장 많은 사람 중에서 네. 전과 조회를 해. 아, 저 마약 전과 이런 거. 마약 전과가 있는 자. 마전과가 있는 자. 나름대로 경찰도 그게 다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쭉 뽑아가지고 또 특히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연고지가 저 제주도에서 올라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아, 근처로 예.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 그리고 또 그래도 또 제주를 털으면 안 돼.
그건 왜 그러냐면 택배로도 줄 수 있어요. 택배로 갈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본 거고. 그래서 또 이제 택배가 오고 간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네. 뽑아가지고 택배회사를 통해서 아. A의 거주지에서 착발송된 택배 조사를 또 전부 해요. 다 나오지 주소가. 네, 네. 뭐 날라줬는지. 네. 근데 거기서는 특이한 거 발견을 못했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금융계좌 내역도 뭐 특별하게 거래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허시하네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 이거는 이 자식이 1인 기업인가? 지가 제조해서 직접 판매, 유통까지 따로 어, 직접 현금 주고 받으면서 그냥 그렇죠. 어, 하는 원스톱 서비스면 어, 가능하겠네요. 어, 그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아까 882명 출인 중에서 마약 전과 있는 놈 출했잖아요. 네. 그 4명이 4명. 딱 됐 나왔네 일단. 네. 어. 통신 내역 딱 뽑아요. 과거 어. 이제 네. 수사 받았던 예, 내역 뭐 예,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때 큰 기대를 했대요. 어. 아, 요 새끼들 중에서 판매 책이나 유통 책이 있겠다. 예. 그런데 데려다 주사인가 꽝이 돼 있고. 어,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러면 여태까지 7,000건 중에서 882명에다가 집중해갖고 눈깔 빠지게 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네. 그럼 다시 6,200명 다시 조사해. 다시 가야죠, 뭐. 응, 다시 네. 시작했어요. 어, 이제는 미성년자 외국인 대포폰 가능성도 미성년자 외국인으로 나온 사람 배제를 했었잖아. 네, 네. 근데 그게 대포폰일 가능성도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걸 염두에 네. 두고 좀 해보자.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미성년자고 뭐 외국인도 다 하기 시작한 거야. 네, 네, 네. 어, 그래서 싹 다 했다는 얘기죠. 네.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게 귀차니즘에 빠진 형사들은 그냥 아파트 덮쳐갖고 따버리고 말아요. 근데 요 강력 사팀은 네. 일망타진의 어떤 원대한 꿈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왔으니까 제보자가 어, 그러니까. 대놓고 성의게 해야죠. 제조책이 나오는데 이게 1인 기업으로 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마약이 또 그런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SK휴대폰 기지국 수사를 쭉 했어요. 이거는 지가 평소에 막 통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위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A의 동선을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놈이 패턴이 나와. 집이 인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천에서 강남 이태원 종로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했다. 아, 종로면 교수님 혹시 감기약 공급받은 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냐면 교수님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약을 싸놓고 거기서 추출하던데요. 맞아요. 아까 감기약 잔뜩 있었잖아요. 책장에. 거의 뭐 이 방 다 네. 채울 정도로. 강남이나 이태원 같은 데는 팔로 갔을 수도 있어요. 클럽가 아,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런데 종로는 예. 맞습니다. 종로 땡땡약국 등 여섯 개소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이 되더라는 거 왔다 갔다 하고 아. 그 감기약 사러 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감기약 등 그 구입량을 조사를 했는데 예. 예, 왜 그러냐면 감기약을 사간 양을 조사하면 필로폰 제조량이 나오잖아. 나오죠. 예. 몇 년부터 몇 예. 년까지 예. 얘가 감기약을 얼만큼 사갔으면 그동안 얼마 필로폰 만드는 게 이 공식에 네, 나오니까, 네, 나오니까 확실히. 그거 구입량 조사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조기간도 유추할 수 있고 네. 그걸로. 근데 약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문의만 했다. 전화해가지고 약국 쉬는 날이 언제예요? 몇 시에 문 닫아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런 문의만 했지 네. 우리한테 왕창 사간 거 없다 이렇게 약국에서 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도 그 얘기하는 거 우리한테 대량으로 사갔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이 날 텐데 그렇게 주지도 않죠. 또. 그렇게 안 나온다. 네.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면 네. A가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의심받지 않을 만큼의 감기약을 사 수집하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네. 그러니까 뺑뺑이 약국을 그냥 뺑뺑이 도거네요. 그냥 뺑뺑뺑뺑 돌면서 두 개, 여기서 10개 예. 여기서 10개 이런 식으로 산 겁니다. 그럼 의심 안 하지. 그러면 약국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 새끼 저 아파트 가서 잠복했다가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이제 잠복해요. 혹시 아파트에서는 조금만 만들고 다른 곳에 제조 공장도 또 있을지 모르니까 좀 미행해 볼 필요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초기에 의심한 건 뭐냐면 아파트에서 잘 하거든. 그 뭐 냄새가 나고요. 냄새가 장난 아니라거든요. 예, 마약 제조 아파트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감기약에서 저 메스암페타민 그 이걸 도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형사들 생각은 에이 아파트에서는 혹시 한다 그러면 아주 미량 실험 단계로 하고 대량으로 하는 데는 또 딴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서 잠복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궁금한 게 그 제가 옛날에 마약 수사하는 분들 얘기 좀 들은 게 있는데 축사 근처에서 그렇게 많이 마약을 그 똥 냄새가 섞여 있으니까 모르잖아. 아 이게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래요 다.
꼭 잡으러 가면 축산화 그 개 네. 양계장 네. 그 많다고. 양계장 그 옆에 가면 뭐 닭똥 냄새가. 네, 심하죠. 예, 네, 맞아요. 거름 냄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파트 얘기가 나올 때 아파트에 뭐 그 신고한 사람이 아파트에 비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긴 하는데 네, 거기서도 믿음. 분명히 제조를 하는데 특히 미량. 믿음이 들어가네요. 시험 삼아서 미량으로 하고. 네. 저 본격적인 거는 어디 다른 공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실험실로 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잠복을 하는 거예요. 딱 지켜보는 거야. 왜? 따라가 보려고. 공장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 새끼 A가 거의 집에서 안 나와요. 환장하네. 음식도 밖에서 시켜와서 처먹더라는 거예요. 환장한다, 진짜. 그래, 아,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그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일단 집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는 건 이거 명백하잖아. 예, 예. 그래서 체포영장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2014년 7월 29일 날 이제 예. 저 휴대폰 위치 추적을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딱 예, 나와. 예. 바로 영장 집행해버립니다. 문 막 두들겼는데 예. 개 짖는 소리만 나고 안 나와. 그래서 119에다가 지원 요청해갖고 강제 개방하고 진입해서 예. 현관 입구 딱 들어가니까 엄청 큰 황수만한 샘포트 한 마리 있더래. 아이고. 그걸 겨우 재워버렸대. 그래서 격리를 하고 네. A를 체포를 했어요. 체포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네. 그때 A가 크게 뭐 당황하거나 뭐 저 놀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네. 뭔 경우인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뭔 경우야 진짜. 그리고 봤더니 책상 위에 흰 가루가 펼쳐진 채로 이 플라스틱 판때기 위에 쫙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정제한 거예요. 제조하고 있는 중이야. 예, 정제.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열어봤더니 베란다에 대형 환풍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했더래. 냄새 날리려고. 예, 예. 그리고 막 눈에 보이는 데는 숯 방향제가 깔렸더라는 거야. 냄새 숯하고 때문에. 숯하고 방향제가. 숯으로 흡수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딴 데서 한 거 아니야. 여기서 한 거야. 아이고, 집에서. 용쓴다 진짜. 그래서 그 현장에서 화공약품 병이라든지 이제 예. 그 저 정지하려면 화공약품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빈 캡슐 네. 그거는 이제 그 넣어주 담으려고 예. 주사기 예. 비커 예. 뭐 제조 방법이 적혀 있는 출력물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게 아닌 거 공부했나 보네요. 공부한 겁니다. 공부. 그다음에 이제 찾은 게 마약이 또 있었어요. 20g 정도의 합성 대마가루. 합성 대마가루요. 합성 대마가루가 있었고요. GHB 아시죠? 예, 네, 물뽕이요. 물뽕. 예. GHB도 거기서 나왔어요. 이건 꾼인 거예요, 이 새끼. 꾼이네, 이거. 그래서 이거 전부 압수한 거 국과수에 감정 의뢰 예, 해가지고 성분 확인이 됐고요. 그럼 교수님 뭐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만들었는지 한번 봐야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예, 지가 했는지. 마약 했는지 당연히 보죠. 소변 검사 합니다. 소변 검사. 이제 일단은 시약 검사부터 해요. 시약으로. 우리 저 코로나 검사하는 그 키트 있죠? 예, 예.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네. 오줌 거기 받아가지고 거기 키트에 이렇게 넣고 흔들면 줄이 쫙 가요. 시약 검사하고 좀 더 이제 그거는 일단은 마약을 했다는 심증을 갖기 위해서 시약 검사부터 하고요. 임시로. 그렇죠. 네. 실제로는 이제 이 헬기장 만들어요. 여기서 한 30개 뽑아요. 두 정부에서. 가능하면 머리 꼭대기 두 정부에서 30개 뽑으면 이제 헬기장이 되죠. 네. 그치. 모발이 그 모발을 뽑아요. 네, 그래서 투약 모발. 여부를 이제 네. 보는데 일단 시약 반응 검사, 시약 키트 검사했던 양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항인 그러니까 여기서 헬기장 네. 만들라고 네. 30개 뽑는. 나는 아주 미워서요, 이 새끼들. 한 50개 뽑아. 이렇게 잡으세요. 그냥 아프게 뽑아주지. 아프게 뽑아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형사들 말로 야 헬기장 공사하자 이렇게 그 얘기하면 뽑으라는 소리요. 네. 참 어렵다. 그럼 교수님 잡아 일단 자백, 잡아가지고 뭐 들었을 네. 거 아니에요? 잡아. 자백했습니다. 이미 다 있는데 네. 증거가. 너 마약했지? 양성 반응 나왔다는 얘기하고. 네. 예. 그 너 제주도 한다며? 네. 예. 감기약으로 가공 제조합니다. 뭐 감기약으로. 네. 오로지 재료는 감기약입니다. 내가 뭐 따로 뭐 다른 꾼들처럼 뭐 필로폰 제조하는 건 아니고. 그럼 너 제조 방법 어디서 배웠어? 아까 제조 뭐 그 하는 거 저 안내문 있었잖아. 네네네. 독학했대요. 인터넷 통해서. 야, 참. 인터넷을 통해서 독학을 했는데 그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인터넷 동영상이 제약 없이 시청 가능하더라는 거. 이거 문제점이에요, 이거. 말만 되는 게요? 감기약에서? 네. 네. 와. 감기약하고 마이신, 양잿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제약 없이, 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2012년도에 약사법 개정해가지고 편의점에서 감기약 파는 거 반대 많이 했었어요. 네, 네, 네.
뭐 한두 개씩 살 수 있으니까 뭐, 10개짜리. 그러니까. 예. 그래서 편의점에서 저 감기약 팔을 때는 이름 적고 줘요. 뭐 이름 안 적어도 한 개 이상 안 주더라. 네, 네. 근데 이제 얘는 한 10번 정도 제조를 했대요. 시도를. 시도를 그래서 지가 한 100g 정도 만들었대요. 엄청 많은 100g이면. 100g이면. 그런데 성공은 2014년 7월 달에 딱 한 번 성공했대. 그럼 9번 실패했다는 뜻이야. 네. 이 실패는 이 실패했다는 얘기 자체를 경찰이 듣는 순간 머릿속에 딱 와 닿는 게 있지. 뭘까요? 내가 10번 시도했는데 9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 9번 실패한 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마약꾼들이 마약을 해봐야 알지. 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구입자가 있다는 소리요. 아. 10번 만드는 중에서 9번 실패했습니다. 그 얘기는 9번 팔았는데 마약 해본 놈들이 야, 이 새끼야, 이 효과도 없는 걸 팔아, 이 개새끼, 이제 쇠새끼야 하면서 갖고 온 거야, 쉽게 얘기해서. 맹물 파는 거네. 그러니까 실패한 걸 아는 거지. 어. 그래서, 아, 이거는 경찰들은 역으로 저 수입을 하는 거요. 그러네. 구입자가 있다는 소리잖아. 네, 구입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경찰들은 이제 반대로 해석해요. 네네네. 누가 효험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가 딴 얘기 안 해. 네. 누가 효과가 없다고 너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누가. 이렇게 돼. 누가. 누가. 그렇게 추궁을 하는 거지. 이거 막 불었겠네. 그랬더니 결국은 부른 게, 아, 초등학교 동상이 있는데 쌍둥이 둘이 있어요. B, C라고 합시다, 편의상. 예, 예, 예. 사실은 얘들이요, 나한테요, 감기약으로 이거 제주도 한번 해보라고. 필로폰 제조해보라고 나한테 권유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10번 만들어서 줬는데 얘들이 가져가더니 9번은 다 꽝이라고 그러고요. 한 번만 성공했어요. 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건 게임 끝났지. 이거 두 놈 또 잡아야지. 쌍둥이가 어떻게 또 범죄성이 쌍둥이네. 그래서 전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4월 달입니다. 앞으로 한장 가네요. 네. 2010년 4월 달에 이 A가 지인의 부탁으로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중국에 가가지고 GWH-018이라는 거 있었어요. 네. 스파이스라고. 예, 스파이스 한동 유행했죠. 네, GWH-018 예. 스파이스. 요게 요거 이게 합성마약이거든요. 네. 요거를 저 지인 부탁 받아가지고 2010년도 4월 달에 중국 가서 지가 구해가지고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전달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2010년 당시에는 이게 마약류로 우리나라에서는 분류가 안 됐었어요. 신종마약이라고. 네, 분류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가져올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가지고 와서 그 지인한테 전달을 해줬잖아. 네. 그리고 이제 저 돈 받았겠지 당연히. 네, 네, 네. 그런데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에 마약류로 그게 또 지정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그 지인이 구속돼버렸어. 예예예. 예, 예. 지로 인해서.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가지고 변호사를 사줬대. 얘가. 그 왜 변호사, 미안해서가 아니지. 아니지. 전달한 놈 불지 말라고 한 거지. 지한테 미안해서 변호사를, 돈 빌려서 변호사 사줘. 맞아요. 지가 중국에서 가져가고 전달한 놈이기 때문에 그거 저 수사기관에서 부를까봐 변호사 사준 거지. 그 놈이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었겠어? 그럼 가만히 있지. 너 시키, 네가 줬다고 얘기할 거라고 하니까 변호사 사준 거지. 맞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변호사를 사주고 나니까 이제 이게 돈도 없는 놈이 채무에 시달리게 된 거야. 아, 센 변호사 났네. 짤짤매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 그 쌍둥이가 나타났어. 예. 그래서 걔들이 와가지고 이제 권유한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라고. 감기약으로 필로폰 뭐 이거 해보라고. 근데 이제, 쌍둥이들이 처음부터 얘한테 베낀 게 아니고 예. 원래는 쌍둥이 이것들이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했던 거야. 아, 원래 본인들이 하려고 그랬던 거야, 쌍둥이가. 예, 요 놈들이 지들이 하려고 그랬던 건데. 무식하죠. 2013년 3월 달에 요 놈들이 찾아온 거야. 지들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씨, 야, 씨, 동영상을 보면 전부 영어라서 씨, 못 알아듣겠어. 거기다가. 야, 너,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영어를 좀 한대요. 예, 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야, 전부 영어라서 못 알아듣겠는데 너 영어 잘하니까 이 동영상, 그 유튜브 동영상. 이것 좀 저 내가 보낼 테니까 네가 보고 네. 간단하게 그 해석 좀 해서 우리한테 아, 설명 좀 해줘 예. 이러고 온 거야 이렇게 예. 부탁을 한 거야 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비극이 어... 그래서 이제 봤어 제가 그 동영상을 봐서 영어도 알으니까 예. 봤더니 이게 필로폰 제조 동영상이야 어우 세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쌍둥이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줘 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래 설명을 쭉 했더니 쌍둥이들이 눈만 껌뻑껌뻑 하더니 모르지. 야 네가 한 말 말해도 모르겠다 우리 그렇지 아무나 하냐고 우리는 안 되겠다
네가 한 번만 직접 만들어서 좀 보여주면 안 될까?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조한 게 5g을 제조한 거예요. 5g. 많이도 만들었네. 이거. 5g을 제조했는데 네. 쌍둥이들이 맛을 보더니 효과 없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실패한 거야. 그 이후에도 쌍둥이들이 포기 안 하고 어찌됐건 너는 하여튼 제조하는 방법을 아니까 네가 좀 만들어봐. 만들기만 하면 파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 네. 돈 엄청 벌을 수 있어. 네. 그렇게 자꾸 꼬여. 그래서 원래는 쌍둥이 지들이 하려고 해석해 주는 것 때문에 했는데 본인이 나서서 하게 된 거고 생활고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필로폰 제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쌍둥이들이 어디서 구하는지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마약 제조하는 과정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찾아다가 얘한테 줘가지고 아이고 결국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제조에 성공을 한 거예요. 협업이 아주 잘 됐네요. 그냥 셋이 그런 거지. 네. 그래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9개월 동안에 걸쳐서 제조한 필로폰은 효과가 없고 네. 쌍둥이들 얘기인즉슨 거예요. 네, 네. 비싸게 못 판다고 그러고 좀 더 개량해보라고 그러고 개량도 해. 제품 개발하는 거야. 이게 아이고. 쌍둥이들이 직접 투약해보고 네. 지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줘봐서 효과를 실험한 거야.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저 신고하러 왔던 사람도 하나 줘본 이유가 테스트온 거예요. 그게. 아 그게 그냥 중요한 이게 테스트용으로 하나 줘본 거야. 어땠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게 좋죠? 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렇게 됐던 거고요. 전모가 그 아까 그 압수할 때 현장에서 합성 대마 그 압수했죠. 네. 합성 대마는 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2013년 7월 14일 날 쌍둥이 집이 파주인데 파주. 네. 거기서 캡슐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10개를 받았대. 10개. 많이도 받았네. 응, 10개를 받아가지고 아니 얘 준 게 아니에요. 아 누구 이태원에 누구 저 어디 어디 가면 카페에서 누구한테 줘라. 그리고 네. 50만 원 받아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배달 체크했네. 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홍대 클럽에서 일하던 가수였다고 가수한테, 그러고. 예. 그래서 한 두세 번 또 심부름하고 용돈 얻었은 적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그 있었던 것도 전달 목적으로 쌍둥이한테 받았던 게 압수된 거예요. 쌍둥이 당연히 수사해죠. 얘네가 교사한 거 잡아야죠. 원흉이네. 그래서 이제 얘들 휴대폰 예. 딱 보니까 본인 명의로 두 명 다 돼 있어요. 쌍둥이. 예. 형은 근데 형은 2009년, 2010년, 2013년 마약 전과가 있어요. 형은. 세 번이나 들어왔다고요. 근데 동생은 없는 걸로 봐서 형이 덤택이 다 쓴 거야. 아, 네네. 쌍둥이들 얼굴 똑같아 갖고 한 놈이 종대 매면 매요. 아 그래요? 똑같이 생겼네. 아유 내가 한 거예요. 목격자도 쟤인지 뭔지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사실은 맞아. 그러면 형이 내가 메고 갈게. 그러면 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 쌍둥이 둘이서 저 합성 대마도 팔고 필로폰도 제조하라고 시킨 놈들인데 형만 2009년, 2010년, 2013년 마약 전과가 있는 거로 봐서는 형이 몽창 뒤집어 쓴 거예요. 형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한 놈이 뒤집어 쓰는데 일이 예, 하나로 몰아야지. 하여튼 잡으러 가요. 파주로. 예. 월릉 월릉맨이야. 월릉. 어. 파주 월릉. 네. 다가구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가서 잡았어요. 긴급 체포했어요. 예. 그 긴급 체포하면서 또 압수수색했더니 베란다에서 대마 재배하고 있네. 훌륭하네. 대마 재배하고 있더래. 베란다에서. 얘들은 아이고. 집에서 다 해. 작업자죠. 진짜 마약적이네. 비닐봉지에 담긴 합성 대마 마약 캡슐도 많이 압수를 했고요. 예, 예, 예. 전부 시약검사 했더니 나오고요. 양성. 예, 예. 그래서 또 쌍둥이들 찢어갖고 분리신문에. 분리신문에죠. 뭐. 그랬더니 얘네들은 또 텔레폰 유통할지도 몰라요. 조사를 했더니 형은 대마 흡연 인정하는데 예, 필로폰 투약은 인정하네. 아. 합성 마약 판매도 인정하네. 예. 동생은 이게 이 분리신문의 효과야. 대마 재배 인정해. 중국에서 들여온 합성 마약 투약한 것도 인정해. 네? 그런데 둘 다 A한테 필로폰 제조하라고 권유했다는 사실은 또 아니라고 오리발렘이로. 큰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명 다 대마 양성, 필로폰은 음성 나왔는데 대마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교수님 이런 경우에 아무리 쌍둥이라도 둘 중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니 근데 두 놈이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니까 궁극적으로는 A 진술하고 배치되는 거지. 아, 그래서 A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잖아요. A, 제조자가 나. 그래서 예. A의 진술을 이제 좀 많이 쓰는 거죠. 이제 보니까 2013년 11월 달에 A가 제조한 필로폰 완성도 확인차 네. 찾아갔어요. 얘들이 쌍둥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경찰이. 니네들이
이 A씨가 집에서 필로폰 만들었다고 완성도 검사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쌍둥이 니네들 둘이 왔다며. 그쵸. 예. 그거 어, 한 질문을 형한테 쌍둥이한테도 하고 동생한테도 했는데 이것들이 엇갈려. 형은 뭐라고 그러냐면 2013년 9월 이후에는 나는 A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 네. 그러니까 저 11월 달에 만났다는 건 난 사실 아니라 그 소리야. 근데 동생은 A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와서 눈앞에서 투약해서 합성대마 주고 갔대. 완전 가지고 저 A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갖고 와서 눈앞에서 탁 투약도 하고 네. 또 합성대마도 자기한테 주고 갔다. 이게 말이 다르잖아. 완전 틀리네요. 예. 형 놈은 만난 적도 없잖아요. 예, 9월 달에. 맞아요. 근데 네, 11월 달에 네. 저 왔다는 거 아니야. 완성도 네. 검사로 네. A씨 네. 얘기는. 네. 그러니까 두 놈이 말이 다르고. 네. 휴대폰 저 동선 파악을 해봤더니 주로 이것들이 노는 데가 강남, 홍대, 이태원이에요. 그렇죠. 어? 아, 저거. 이 동선은 A가 쌍둥이들 합성 대마를 판매했다고 진술한 장소하고 다 일치해. 네. 그래서 이것들은 오리발 내밀면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입자 수소 또 이 사람들한테 산 사람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겠죠. 이건 별도로 진행을 있으니까. 해서 많이 잡아드리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약 사건을 한번 처리한 아주 감기약에서 도출해가지고 마약을 제조했던 특이한 사건. 오, 잘 잡으셨네. 네, 이거 이 강북서 강력 4팀의 한수용 형사, 네. 이종훈 형사, 네. 이정찬 형사, 네. 박재준 형사, 안용호 네. 팀장이 했고요. 아, 고생하셨네. 안 팀장은 나하고 저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강의 저 교육도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건 처리를 했던 그런 마약 사건이고요. 요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한정에는요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그 이제 휴도에페드린이라고 그래요. 네. 휴도에페드린. 예. 요게 한 30mg 정도 함유가 돼 있다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식약청 같은 데서 편의점 판매 걱정 말라고 막 그랬을 때 의사들은 또 뭐라 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입장이 틀린 거예요, 교수님? 이제 편의점에서는 뭐 그냥 한정적인 수량으로 뭐 조금만 바르면 뭐 뭔지 거기서 무슨 뭐 마약을 뽑아내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저 아마 저 편의점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름대로 노비가 있었겠죠. 근데 이게 교수님 아시겠지만 막 돌아다니면 모으면 되잖아요. 그 공휴일 날 약국 쉴 때 약이 상비하기 급한 사람들은 편의점 가서 소화제니 감기약 같은 거는 네. 또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맞아요. 진통제도 그렇고. 네. 진통제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아프니까. 이제 허가를 내준 거죠. 식약청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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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약사계에서 약업계에서는 안 된다. 약사들은 거기 감기약 같은 데서 마약 성분 뽑아낸다. 슈도 에페드린 같은 거 뽑아내면 어떡할 거냐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진짜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서 만들었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이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감기약 대량으로 사가는 사람들 네. 이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야 돼요. 맞아요. 오늘은 감기약으로 마약 제조하던 일당들 뿌리 뽑혔다는 얘기 예, 간단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그 A는 참 시원하게 마약 세계 들어왔네요, 그냥. 예. 예, 오늘 뭐, 요 마약 사건, 중요한 사건은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